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잿빛 하늘. 유섭 씨가 걸음을 서둘러 지하철로 향합니다.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나 했더니 놀랍게도요, 평생 운전면허를 따본 적이 없답니다.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? 저는 항상 이제 이동하는 수단이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고 버스 이렇게 하는데 전철 참 좋아요. 왜냐하면 약속을 해놓고 거의 뭐 막힐 일이 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. 때마침 승강장에 진입하는 지하철. 다행히 빈자리가 많아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하철에 몸을 싣자마자 노트를 꺼내드는 이호섭 씨.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. 그와 동시에 펜을 쥔 손도 덩달아 바빠지는데요. 선생,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. 또 저 전철 속에서 악상이 하나 떠올랐어요. 그래서 얼른 지금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. 이게 좀. 네. 영원토록 기다리는 예님께는 해다오. 비교적 네. 잘 뭐 나온 곡인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예.